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그리고 도심 집회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날씨도 부쩍 추워진다고 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이 방역의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TV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소방서에 요소수 기부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한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76%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합니다. 부산 공룡 세계 엑스포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른바 안전 엑스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장을 연기했던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가 드디어 1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지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소방서의 요소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지난 7일 김해 율하와 장유, 진내 119 안전센터 세 곳에 시민 2명이 요소수 110리터를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민 1명은 율하와 장유, 진내센터에 요소수 80리터를 기부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1명도 장유센터에 요소수 30리터를 두고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경남소방본부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신속한 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의 한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일 오후 2시 기준 창원 소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33명 발생해 누적 31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8명은 의료기관 종사자, 25명은 환자이며 모두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까지 경남 도내 인구수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체 7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성공리에 폐막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열린 대규모 행사여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었는데요. 행사 기간 68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았지만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5년 만에 열린 고성 공룡 엑스포. 4차 대유행 속 행사가 열리면서 기간 내내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한 공룡 엑스포는 안전 엑스포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8일의 기간 동안 행사장을 다녀간 관람객만 68만 명. 하지만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확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방역 덕분입니다. 방역 전담팀을 운영해 행사장 입구와 전시관마다 체온 측정과 방문자를 등록하고 최대 관람 인원을 제한한 게 주요했습니다. 모든 전시관마다 안심콜 전화번호를 다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공룡 1차까지도 안심콜 전화번호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우리 스텝이나 사무국 직원이나 상주 인력은 매주 화요일 날 전체 다 200여 명이 코로나 PCR 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지역 경제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 기간 입장권 수익만 38억 원. 여기다 영업 수익 30억 원을 더하면 총 매출도 6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국민을 채용하고 엑스포 상품권 유통, 다양한 지역 특산품도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해낸 결과에 고성군은 3년마다 열리는 엑스포 주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멋진 엑스포를 3년, 4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진 않다라고 봅니다. 내용을 더 멋지게 만들어내어서 1년 단위로 그리고 행사 기간은 짧게 하면서 이 멋진 행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공룡 엑스포 개최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고성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개장을 연기했던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1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경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류형 산림 휴양 관광지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해발 1043m의 거창 우두산. 능선마다 계곡마다 포근히 내려앉은 가을에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보는 이마저 편안하게 만드는 이곳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에서는 해발 500여 미터의 자연을 산책하듯 걷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라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숲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숲에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또 해먹에 누워보고 이런 싱잉볼 명상 등을 통해서 심신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힐링과 쉼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치유센터 치유의 숲입니다. 원시에 가까운 청정함을 유지하며 머문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들인 시간만 8년. 축구장 133배의 넓은 공간에선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를 얻고 싶다면 숙박을 할 수 있고 60m 높이 출렁다리에선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폭포와 숲 체험은 기본, 자생식물원에선 생물의 다양성도 볼 수 있습니다. Y자형 출렁다리, 또 1.5km 순환형 무장의 데크로드, 또 자생식물원, 산림치유센터 그리고 숙박동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19로 지친 전 국민들께서 이 항로와 힐링랜드를 이용하시면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처럼 찾아온 공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자연이 준 선물 거창의 숲도 치유와 체류가 있는 산림 휴양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과거 딸이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목화솜니부를 지어줬었는데요. 다양한 대체 섬유들이 등장하면서 목화솜 농가와 솜니부를 만드는 솜틀집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목화 농가가 함양에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때 아닌 가을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한 들판. 자세히 보니 눈이 아닌 뽀얀 자태를 뽐내는 목화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목화의 꽃말처럼 나부끼는 목화솜에선 왠지 모를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지난달부터 한창인 목화솜 수확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목화 열매에 달린 솜을 따고 있는데요. 이처럼 밀리디 수작업으로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산천과 함양 일대에서 성행했던 목화솜 재배는 화학 섬유 수입이 늘면서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최근엔 전국적으로도 목화 농가를 찾아보기 힘든데 경남에서는 이곳 한 농가가 유일하게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목화밭에서 한 해 수확되는 목화솜 양은 2톤가량. 목화씨를 뿌리고 솜을 걷어들이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수확 시기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 해마다 지역 공무원들까지 팔을 걷어붙입니다. 옛날에 역사책으로만 보거나 그랬는데 이제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오게 돼가지고 좋은 경험하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목화는 목화씨를 분리하고 솜이부를 만드는 솜틀집으로 옮겨져 가공이 이뤄집니다. 한 해 수확된 목화솜으로 만들 수 있는 이불은 200채가량. 이불 속을 만드는 솜틀기 과정을 제외한
대부분 공정 역시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불을 덮으면 사람도 숨을 쓰고 목화도 숨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목화가 인체에는 아주 자연 그대로 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입동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인 목화솜. 재배부터 가공까지 이제는 잊혀지고 있는 옛 모습이 함양에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8일 경남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8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시간당 10에서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 우박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8일 새벽 0시 10분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53살 A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는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 경연대회 출품작이 지난 주말 마산 국화축제에서 소개됐습니다. 마산 국화축제 현장에서 보여진 음식은 창원 지역 음식점 대표들로 꾸려진 마스터 요리학교 수강생들이 만든 24개의 음식입니다. 마산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창원을 대표하는 음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스터 요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해 음식 메뉴 개발과 경영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난달 마스터 요리학교 경연대회가 열렸고 오는 22일에는 평가보고회와 졸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셰프 교수님으로부터 요리를 배우고 경험해본 결과 저희들이 아직까지 몰랐던 많은 부분도 배우고 느끼고 또한 이렇게 잘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소가 탄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품을 내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보니까 정말 뜻있는 이런 그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교육이 발전되어서 힘들어하는 창원시 외식업 업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이 부분 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서항지구 친수공간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7년부터 500억 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인 2.3km 해변 산책로와 체육시설, 바닥 분수 등을 조성했습니다. 창원시는 관리권이 넘어오면 민주주의 전당과 근대 항만역사 체험 클러스터, 해양안전체험센터 등을 건립해 서항지구를 창원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남경찰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과 선거 공정성 침해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